트레일러 면허증 땄습니다. 자, 트레일러 면허증, 국제 면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김작가입니다. 벌써 춘삼월이 돌아왔습니다. 밖에는 지금 따뜻한 햇살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영화권을 벗어나면은 멀지 않아가지고 곧 자켓 여행을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렇게 패니어 방식으로다가 자전거에다가 패니어를 장착해가지고 자켓 여행을 다녔지만은 올해부터는 또 새로운 방법으로다가 하기 위해가지고 얼마 전에 토픽 전이 트레일러를 조립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아직까지도 트레일러 운전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초보 운전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시운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캠핑 장비가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캠핑 장비를 실을 수는 없고 유사하게 짐을 꾸리기 위해 가지고 이곳에는 32kg까지 적재를 할 수 있지만은 적당한 물백을 한 23kg 정도를 싣고서 주행을 하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가 주행하는 그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해가지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트레일러에다가 짐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저울이 여기 있고 유사하게 짐을 싣기 위해 가지고 오는 물백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고 무거워. 자, 야. 물백입니다. 20리터 물백인데 현재 무게를 볼까 같으면은 무게가 얼마냐? 약 한 17kg 가까이 나갑니다. 17kg. 일단은 옆에 대기하고 자, 또 이곳에다가 또 다른 짐을 또 싣겠습니다. 무게가 아직 더 많이 안 찼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더 채워 가지고 자, 이렇게 했더니만은 자, 얼마가 남았냐? 7.6kg가 더 남았습니다. 자, 저기 트레일러에다가 짐을 지금 수납을 했습니다. 캠핑 장비 대신에 물을 지금 수납을 했는데 이곳에 물백이 20리터짜리가 17kg, 작은 병 해가지고 7kg, 약 24kg 정도의 짐을 실었습니다. 이 짐을 싣고서 시운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집 앞에까지 나왔습니다. 자전거에다가 트레일러를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일러 조립은 저는 멈치를 뒤쪽으로 당겨서 밖으로 돌리고 당겨서 밖으로 돌리고 해가지고 정착 홀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하고 안쪽으로 돌려서 장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자, 트레일러 초보 운전자다 보니까 트레일러가 뒤에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자, 마을 어귀를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는 이런 방지턱도 계속 넘어 가지고 덜컹덜컹 하면서 빠져나갑니다. 빠바방. 자, 이제 조금 넓은 길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좀 길이 넓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갈 수가 있습니다. 실내에 있을 때는 상당히 햇살이 따뜻한 것 같아가지고 나왔는데 밖에 나오니까 아주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풍속이 아마 한 4-5m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길이 좋기 때문에 현재 한 23km 정도로다가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 뒤에 트레일러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저는 확인 안 됩니다. 그럼 달려보겠습니다. 이러다가 빠져서
아유, 앞쪽에는 목재 다리가 있는데 가파릅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여기서는 다시 구름다리를 타고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덕후덩. 경사도 8% 올라갑니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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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자, 오르막에 다 올라왔습니다. 뒤에 트레일러 지금 따라오고 있나요? 확인이 안 됩니다.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자, 이 지점에서 좌회전 급회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슝 돌아서 자, 현재 보이는 자전거와 트레일러가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주차하는 방법입니다. 트레일러와 자전거를 120도로 다 이렇게 조인트를 꺾은 다음에 앞에 핸들은 90도로다가 완전히 꺾어가지고 여기 상태로다가 주차를 하라 그랬는데 왠지 모르게 연결 부위가 비틀어질 것 같은 좀 불안한 감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넓은 하천변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유롭게 좌우 선회를 하면서 시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스피드를 연착해가지고 이렇게 급선회를 해도 문제는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으로다가 선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포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비포장 도로입니다. 덜컹덜컹덜컹덜컹. 자, 트레일러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조금 전에 트레일러와 자전거를 주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처음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었는데 지금 현재는 자전거 스탠드를 가지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감도 있지만은 안정적으로 서 있습니다. 서 있지만은 바닥이 노면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안한 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가지고 한번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전방으로 보이는 자전거와 연결된 트레일러가 자캠용으로다가 사용될 자전거입니다. 거의 여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다가 완벽하게 거의 지금 가장착을 해가지고 나온 상태입니다. 자전거를 볼 것 같으면은 뒤쪽 트레일러에다가 전체 수납을 하지 않고 가볍게 쓸 수 있는 거는 앞쪽에 수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앞쪽에는 패니어를 좌우로다가
이렇게 장착을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간편한 물건을 수시로 이제 꺼냈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가방을 앞에다 달고 속도계와 핸드폰을 여기 거치하고 해가지고 이 상태로다가 이제 자전거를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변한 거는 이번에는 클립 페달을 빼고 평 페달을 장착해가지고 평 페달로다가 여행을 하도록 이렇게 새로 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연결 부위부터 트레일러로 들어가는데 트레일러는 현재 짐이 약 한 24kg 정도 실려 있는데 주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추가해가지고 32kg까지는 수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짐을 수납해가지고 여행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토픽의 고유 상징이 노란색이 있었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깃발, 뒤쪽에서도 잘 보이는 황색 깃발을 이용해가지고 나 홀로 전국 일주 이 깃발을 장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트레일러 자체에는 이 후미등이 원래 없습니다. 없는데 요 UFO 후미등 요 토픽에서 나온 걸 별도로 구입을 해가지고 뒤쪽에다가 장착한 상태입니다. 자, 조금 전에 집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넓은 이게 하천변까지 나오면서 오르막도 올라가고 내리막도 내려가고 급선회도 하고 우회전도 해보고 좌회전도 해보고 이렇게 다각도로다가 운전 연습을 하면서 약 한 4km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저는 트레일러 오늘 초보 운전 처음 하지만은 1시간 만에 또 이렇게 거의 숙달되다시피 운전을 아주 연습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이 트레일러를 가지고서 전국 일주를 나가도록 이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